투자수첩 말말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 한 주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던 인사들의 발언, 그 몇 가지를 꼽아보고 돈이 되는 힌트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타키온 뉴스의 조호진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가지 코멘트를 달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인사의 멘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한미약품그룹의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반년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녀 측과 형제 측의 뭐 첨예한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모두 경영권을 가져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전문 경영체제로 재편될 예정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인사들 가운데 송영숙 회장의 발언을 픽하셨네요. 예, 예. 그 송영숙 회장은 이제 잠시 배경을 설명드리면 원래 네. 한미약품그룹이 임성기 창업주가 오랫동안 경영을 하시다가 이제 임성기 창업주의 이제 부인이십니다. 부인인데 사실 승계구도를 명확하게 확정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임성기 창업주가 약간 이제 좀 빠르게 예상치 못하게 돌아가시면서 이제 경영권 분쟁의 어떤 그 씨앗이 뿌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상속이랑 유산 같은 문제가 처음에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이제 아내가 1.5를 가져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자녀들이 이제 N분의 1씩 가져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송영숙 회장이 또 이제 그 부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분을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었던 다른 이제 딸인 임주연 사장이 같이 해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OCI 홀딩스, OCI 이제 한미약품 그룹을 갖다가 경영권을 넘기면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임종윤, 임종훈 두 아들이 이제 우리하고 이런 방구 논의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반발을 했는데 주총에서 이제 퀴를 쥐고 있었던 캐스팅볼을 쥐고 있었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신동국 회장은 이제 임성기 창업주의 이제 김포고등학교에 같이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후배입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부터 이제 네. 그 한미약품을 갖다가 같이 창업한 다음에도 투자도 하고 뭐 투자도 했으니까 뭐 본인도 기업을 경영하니까 뭐 이심전심으로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신동국 회장이 이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녀와 아들 사이에서 이제 경영권 분쟁에서 처음에는 이제 신동국 회장이 이제 아들들의 편을 섰습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이제 아들들의 경영권을 가져갔는데 그리고 이제 바로 지난주에 갑자기 이제 신동국 회장이 이제는 다시 모녀 송영길 회장의 그 송영숙 회장의 편을 들면서 이제 경영권이 다시 넘어갔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송영숙 회장께서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좋겠다. 비록 이제 신동국 회장이 이제 우리 편을 들었지만 내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싶어서 물론 이제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의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의 주가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라는 말은 가족들, 그러니까 지금 오너 일가 자체가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하지 이제 않겠다. 뭐 못할 건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들이 사실은 일부 소수의 지분을 갖고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송영숙 회장이나 뭐 심지어 임종윤, 임종훈 그 두 아들도 역시 사실은 우리는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영권 행사하려고 또 다각도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까 봤을 때 키를 쥐고 있는 신동국 회장이 개인별로 지분을 보면은 이번에 이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개인으로 치면 최대 주주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제 신동국 회장 역할이 제일 중요하고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송영숙 회장이 약간 그런 멘트를 했다는 것은 이미 벌써 신동국 회장이랑 거기에 대해서 조율을 했다 볼 수가 있고 신동국 회장도 본인이 운영하는 한양정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업이 아닌 한미약품 그 제약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 어떤 뭐 그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을 봤을 때는 그 신동국 회장을 비롯해서 대주주 일가가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하고 전문 경영 체제를 한다는 것은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처음에 CEO를 선발한 다음에 이 CEO가 3년 정도 꾸준하게 이제 정권을 행사하다가 3년 지나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평가는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매출이고 하나는 주가입니다. 주가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여기는데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모든 주주들의 어떤 이익에 반영된 건데 주주들의 이익에 반영돼서 주총에서 임원들을 결정했는데
이 3년 동안 믿고 맡겼더니 주주들의 그 기대와 이익에 배신했다. 배신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거나 은행 금리 정도의 수준의 내 주가가 이제 횡보를 했다면 그것도 일종의 배신이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가차 없이 뭐 중간에도 사실은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제 이사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그 CEO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이제 그 한미약품그룹이 전문 경영 체제로 가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말을 좀 픽하신 이유가 우리나라에 좀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뽑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현재 국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상법을 어기면서 경영한 경우 다반사죠. 상법을 어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등기 대표이사를 교체하려면 반드시 주총을 열어야 됩니다. 주총을 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벌들은 대부분 재벌들의 구조조정본부 같은 삼성으로 지금 미래전략 지금 해체되긴 네. 했지만 그곳에서 12월 초순에 인사를 내면 그 다음날 바로 해당 사장단 인사를 난 사람들이 사장으로 가서 취임을 하고 경영권 행사합니다. 주총은 이듬해 3월 열린데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법이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다 묵인화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소에 이제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한미약품그룹이 전문 경영 체제로 가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EO를 먼저 선별을 하고 선발을 하고 그 CEO한테 상법에 이제 갖고 있는 정권을 주고 상법에 따라서 CEO가 이제 권리를 행사하면서 주주들과 시장의 어떤 평가를 받아서 연임을 할 건지 뭐 너무 잘못하면 뭐 중간에 퇴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가 오너들이 보통 소로이 얘기하는 소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들이 소수의 지분을 갖고 그룹의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이런 부침이 있기 마련인 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의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잠시 해줬는데 어쨌든 모범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는 거 보면은 미국은 또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어떤 식으로 경영이 운영이 됩니까? 미국 네. 이제 CEO를 이제 교체하겠다라고 네. 하면 이제 한 반년 정도부터 네. 이사회를 비롯해서 CEO 선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CEO 선발위원회에서 이제 CEO의 유력한 후보들을 갖다가 만나서 이제 당신 CEO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사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한 두 명 정도가 의사타진에서 네. 올라오면은 이사들이 길게는 반년, 짧게는 두세 달 정도 아주 엄청난 심층 맞밤 면제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디즈니랜드의 그 밥 아이너 같은 사람의 책을 보면은 자기는 너무나 많은 압박 면접을 받다가 심근경색이 왔을 정도로 네. 큰 어떤 이제 압박을 받았는데 결국 아이즈너가 이제 CEO가 되면서 디즈니가 계속 구태의연한 디즈니에 있다가 그 사람이 CEO가 되면서 큰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의 이제 그 회사도 끌어들이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그 다른 만화 회사도 끌어들이면서 디즈니가 큰 반전을 맞이하는데 결국 이제 밥 아이너가 잘하면은 그에 따라서 천문학적인 그런 보상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예로 이제 그 애플을 보면은 네.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물러나면 최저함을 물러나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았죠. 물러나면서 사실은 자기가 팀 쿡이라는 이제 후계를 갖다가 지명을 했고 팀 쿡이 이제 처음에 CEO 됐을 때 많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면 네. 과연 스티브 잡스 같은 통찰력과 카리스마를 팀 쿡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팀 쿡 체제에서 애플의 주가를 보면 11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는 고집이 많아가지고 최소한 스티브 잡스는 이제 아이폰에 대한 크기를 키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네. 근데 팀 쿡은 유연하게 하면서 크기를 키우면서 또 그에 따라서 능동적 행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과 주가가 11배 정도 상승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미국식 자본주의인데 이건 애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나이키나 그 나이키에 상응하는 기업이 아디다스인데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비교해봐도 역시 압도적으로 나이키가 우위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미국식 자본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약품그룹이 이런 방식으로 전문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면 사실 우리나라 많은 업종이 구태의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제약업도 그중에 하나이거든요. 여전히 리베이트가 있고 여전히 언제나 혁신이 없고 있는 그대로 이제 영업을 하고 일정 이상의 영업이익과 흑자를 기록하면서 쇄신은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그 제약업에서 한미약품이 이런 전문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면 크나큰 이제 그 분기점을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S&P 500이 사실은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S&P 500이 어제 YTD 기준으로 보면은 약 그 26% 정도, 27% 정도의 혁신을
성장을 이뤘고 매일 S&P 500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3% 나쁘진 않지만 언제나 박스피라 얘기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배구조의 개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의 어떤 오너가 정권을 행사하다가 잘하면 좋지만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네. 발레가 뭐냐면 30대 재벌이 지난 20년 뒤에 보면 없어진 재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맥락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그룹의 재편이 국내 CEO들 그리고 국내 그룹사들의 또 좋은 또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기대해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들어보시죠. 네, 최근 잘 가고 있는 전선 관련 이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LS전선이 미국에 1조가량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LS를 통해서 공시를 발표했는데요. 그 후에 LS그룹주들이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관련 이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LS전선이 미국 해저 케이블에 한 1조 정도 투자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네. LS전선은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시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LS전선의 계열 지주회사인 LS가 이 사안을 갖다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공시 규정에 보면은 계열사의 중요한 역할이 있고 중요한 변동이 있으면은 모회사가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LS가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LS는 이날 발표하면서 주가가 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야 이게 주가가 이렇게 큰 변동을 줄 만한 사안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날 이제 1조 투자 물론 이제 투자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면은 투자를 한 주체가 경영진이 사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해서 그 리턴할 수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지 그런 계산과 타당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죠. 그런 면에서는 투자를 하고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주가에 긍정 영향을 끼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전선업이 그렇게까지 13%까지 이제 그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가라는 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가져왔습니다. 네, 그럼 전선의 앞으로의 모멘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선 전력 설비, 전력 기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걸까요? 네. 우리도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져 네. 있어가지고 뭐 전기가 나간다든지 네. 이런 일 거의 없지만 미국에는 그런 일 다반사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마치 해외 토픽처럼 네. 야,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도 아닌데 미국에서 이런 그러니까요. 일이 생기느냐라는 게 종종 불거지는데 그 불거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전선을 전기를 공급하는 인프라가 예를 들면 전선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압기입니다. 네. 변압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40년이 넘은 변압기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압기 하나만 고장나도 아파트 단지 하나가 이제 그 블랙아웃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네. 이런 점에서 전선이 사실 미국에서는 계속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전선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만 생각하면은 야 전선을 갖고 얼마나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향상될 수 있겠어, 성장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미국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어떤 환경이 있다라는 것은 인지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또 무엇이냐면은 그 전선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재생 에너지가 사실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추진력이 네.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있는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한 또 다른 맥락은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 전력 방식, 그러니까 화력을 네. 위주로 하겠죠. 화력을 갖다가 주로 전기를 생산하면은 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탄소가 배출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간은 이제 그 금지하거나 꺼버리기는 그런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탄소 대신에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지금 그림 보이는 뭐 풍력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해상 풍력 요즘에 많이 나오고 태양광도 예. 좀 주목받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크게는 태양광과 풍력인데 네. 사실은 태양광보다 풍력이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태양광 자체는 사실은 솔라셀 그걸 갖다 깔아야 되는데 솔라셀을 깐다는 것이 사실은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보조금 없이 그걸로 이제 어떤 그 시장에서 타당한 전기를 생산하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고 몇 가지 어려운 기술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대로 해상에서 이제 풍력 발전을 했을 때는 대규모로 풍력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력 발전했을 때 해상, 육상보다 해상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주도나 태백에도 우리나라 이제 풍력 발전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의 블레이드, 풍력 발전소 돌아가는 블레이드 근처에 가시면은 네. 생각 외로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요, 왜 부정적이에요? 그냥 저 거기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사진을 많이 찍고 보긴 좋은데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보긴 좋은데 왜 그러냐면 네. 진짜 현장에 가면은 네. 기분 나쁜 저주파 계속 들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육상에서 풍력 발전할 때 저주파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은 어찌다 한번 가면 되지만 인근에 있는 가축들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풍력을 육상이 아닌 해상으로 끌고 가자.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해상을 끌고 갔을 때 사실 거기에 저주파가 들리든 뭐 누가 뭐 상관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상의 풍력을 대규모로 대만에서 영국에서 이제 짓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화두에 올랐던 LS 전선이 미국의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해저에서 그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다에서 뭐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끌어오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LS 전선이 해저 네. 케이블 1조를 갖다가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고 네. 또 다른 중요한 어떤 동인이 무엇이냐면 챗GPT 때문에 사실은 곳곳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지어야 되는데 네. 데이터 센터에다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전기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전기를 공급하려면 전선이 필요합니다. 네. 이래서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포화 시장이지만 미국에서 포화 시장이 아니다. 이래서 전선 시장이 사실 미국에서 가장 수요가 높고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것이 또 하나 아까 말했듯이 변압기 시장입니다. 전기를 생산했는데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보내야 되는데 소비자는 그 전기를 받아서 이제 강압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강압을 할 때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선과 강압기 이 또 다른 어떤 생태계가 이제 챗GPT에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고스란히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에서 주력을 할 수 있는 현대 HD 현대 엘렉트릭 그다음에 LS 엘렉트릭도 이제 똑같은 변압기 시장이고 이런 것들 네. 주가를 보면은 엄청난 이제 그 주가 상승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호진 대표와 함께 한미약품 그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LS 그룹에 대한 미래 성장성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